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0쪽 유닛 2 동사의 시제와 수동태. 우리가 시제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동사가 나타내 주는 시제 그리고 수동태. 자, reading comprehension에도 읽고 이해하기 파트에서 시제하고 주어 동사,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 간의 능수동의 의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직독직해를 할 때도 그렇고 능동 관계인가 수동 관계인가 이것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빠른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 구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고 전체 문장을 해석해보자. 1번, by accident. by accident 하면 우연히 라는 뜻이죠. by accident, 우연히. 바이 찬스라고도 합니다. 바이 찬스, 우연히. 자, 우연히 나는 대절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The window, 창문이 깨진다라는 것인데 브레이크 자체가 창문이 브레이크 할 수는 없고 창문이 브레이크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개념으로 had been broken, 오른쪽이 되겠고요. 그것을 나는 알았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found입니다. find, 알다, found, 알았다. 지금은 이 과거형 동사 애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found, 과거분사, 타동사로 알다, 찾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과거형과 같은 found는 세우다, founded. 그래서 자, 타동사로서 세우다, 설립하다. 협회가 세워지다, 설립되다. 그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른쪽에 found 찾습니다. 두 번째, the demand for the required workforce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되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자, 어느 정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스스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되어 진적, is expected to grow. 성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 수요는 성장하는 것이고 수요는 기대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실 것, is expected. 세 번째, it is said that, 대디아라고들 합니다. 즉, 언어가 반영하다. 무엇보다도 a society's values and prejudices, 바로 어떤 사회의 가치관들 그리고 편견을 반영한다. 즉 뒤에 관사어부터 prejudices까지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reflect, 그죠? 1번은 found, had been broken. 2번은 is expected. 3번은 reflect. 자, B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라. When he started to write music, 그가 음악을 쓰기 시작했을 때 his tunes, 그의 음조는 were a wonderful mixture of classical, European and African beat. 아주 멋진 혼합물의 고전적 유럽의 비트와 아프리카의 비트를 섞어놓은 것이었다. This unique style, 이와 같은 독특한 스타일은 알려지게 되었다. Be known as, 뭐뭐로서 랩타임이라는 말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was played by both black and white musicians. 흑인 음악가들과 백인 음악가들 모두에 의해서 연주되어졌다. 그래서 앞에는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be played by는 뭐뭐에 의해서 연주되다. 그죠? 수동태 문장. 자, 1번 보겠습니다. One group was given. 자, 한 그룹은 was given 하면 받았다. 무엇을? The lyrics of the song. 그 노래의 가사를 받았다. To discuss, 토론할 수 있는 노래. Before seeing the video. 비디오를 보기 전에
토론해야 할 노래 가사를 받았다. 자, was given의 포인트.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들어가 있음에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즉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뀌는 수동태입니다.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뀌는 수동태. 그래서 given과 같은 경우가 또 granted,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거죠. allowed, served, offered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수동태가 이렇게 되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과거분사들이에요. 다섯 개 잘 기억해 둡니다. 뭐뭐를 받다, 뭐뭐를 받다, 뭐뭐를 허락받다, 뭐뭐를 받다, 뭐뭐를 받다. 그래서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잘 기억해 줄 것. 자, 그래서 한 그룹은 받았다 가사를, 노래 가사를 이런 뜻이에요. 비디오를 보기 전에 토론해야 할 노래 가사. 두 번째, the event is presented. 그 행사는 제공되어진다. As part of a school program, 학교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그죠? 학교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뭐 신앙송을 한다든지 내지는 뭐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같은 행사가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is presented. They celebrate the end of the school year. 한 해의 학년이 끝나는 것을 celebrate, 축하하고 경축하는 학교 프로그램. 잘 됐죠? 다섯 번째, the bottom of the number 위. 남바 위의 바닥은 is bordered. 겹쳐진다, 덧대진다. with poor 하면 모피로 덧대지며 그 모자는 장식된다, is decorated. 뭘로? is flower and bird patterns. 꽃 문양과 새 문양으로 장식되어진다. 여러분, 여기서는 is bordered, is decorated. 수동태 문장에 주의하십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2번, 3번의 문장처럼 수동태가 되었을 때 뒤에 as 명사, 즉 전치사 명사, 부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더불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를 가지는 경우도 있죠. be called처럼 뒤에 이렇게 보어를 가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sorry, called, 그리고 여기에 보어가 나옵니다. called뿐만이 아니라 called, named, elected, considered, 여기는 appointed. 그래서 똑같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을르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을르를 제공받다는 뜻인데 여기는 뭐뭐라고 불려지다, 뭐뭐라는 이름을 갖다, 뭐뭐에 선출되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뭐에 지명되다. 그래서 보호의 개념이 뒤에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부사부사구가 지금 나오는 2, 3번의 예문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이 예외적인 거고 2, 3번이 보통 일반화되어 있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They were shocked and disappointed. 그들은 충격을 당했고 그들은 실망을 받았다. When the sun, 태양이 came up. 태양이 나타나자, as usual, 평상시처럼 on October 23rd. 죄송합니다. 여기 came up이지 camp가 아닙니다. came, C-A-M-E로 바꿔주세요. came, came up. come, came, come이니까 camp가 아니고요. came, C-A-M-E, up. 자, 따라서 충격을 당했죠. were shocked. 실망받았죠. were disappointed. 수동태 다섯 번째. It was said that.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It is said 하고 대절이 나왔을 때는 It was said 하고 대절이 나왔을 때는 다르죠. 뭐뭐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그러면 거기 적용해서 자, 대절 이하라고들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양이를 시계처럼 사용했다고들 했습니다. 언제죠? In the days, 그 시절에 Before the invention of the watch, 시계 발명 이전의 시절에는 그들의 고양이를 시계처럼 사용했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수동태 문장 잘 기억할 것. 자, 적용하기 풀어보시고요. 수동태가 진행형이나 완료 시제와 결합하여 길어진다. 그렇죠? 자, 비동사 PP로 나와 있는 기본의 개념에서 기본적인 수동태가 이렇게 쓰이는데 비동사 being 다음에 이렇게 PP가 들어가면 뭐뭐 되어지고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이렇게 have 동사 has had been 하고 PP가 들어가면 역시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완료 개념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그래머 파트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자세하게 세 종류의 해석이 있다. 뭐뭐 되다 당하다,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되어져 왔다, 뭐뭐 당하여 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세 개를 찾아봅시다. 1번 Any damage can be healed. 어떠한 피해도 치유될 수 있다. 더 빠르게, 만약에 에너지가 is being used, 사용되지 않는다면, used up 그러면 소모된다는 거야. 다 소모되지 않으면 doing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하느라 에너지가 다 소모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상처도 피해도 더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일단 병원에 누워서 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 그자나도 몸이 허약하여서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고 치유가 어려운데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몸이 빨리 치유가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The incident was being investigated. Was being investigated, underlined. 딱 이거잖아요, 지금.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인데 was니까 그 사건은 FBI에 의해서 그 당시에 조사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현재고 조사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죠. 세 번째, I have been asked. Have been asked 나오죠. 나는 요구를 받아왔다. To assist, 도와주라는. In creating a committee,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일을 도와주도록 요청받아왔다. To improve the Sunshine Charity, Sunshine 자선단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주라는 요청을 사람들한테 또 누군가한테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as been asked. 네 번째 갑니다. About half of the buildings in which they live. In which they live가 관계사절이니까 buildings를 수식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about half, 대략 절반은, 자, they live, 그들이 살고, work, 일하고, 그들이 쇼핑하는 그 건물의 대략 절반은 will have been rebuil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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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have로 바꾸시고, have, be가 빠져버렸네. have been rebuilt. 재건축되어지게 될 것이다. by the end of next year. 내년도 말까지 재건축되어지게 될 것이다. will have been PP. 물론 당연히, will이 나오면 will, shall, can, may, have been PP. will be ing, will be being PP. will be PP 되는 거죠. 조동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동사가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will have been rebuilt는 미래 완료 수동이기 때문에 미래의 동작이 끝난다는 얘기죠. 5번 I had caught, I had been caught, had been caught, 사로잡혀져 왔었다. 그 뜻이죠. empty-handed once, empty-handed 하면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once, 한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 즉, 무직 상태가 되어진 적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I was about to let, I happened ag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나는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여기서 I가 아니에요. It로 바꿔주셔야 돼요. Let it. It로 바꾸고. I had been caught empty-handed once. 나는 한때는 무직 상태가 되어진 적이 있었으며 I was about to let it happen again. 나는 그것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일어나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it로 바꿔줍니다. 적용하기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사형식,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 사형식 문장 수동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참고하시고, 괄호 안에 동사를 주어진 시제에 따라 어법에 맞게 고쳐 쓰고 문장 해석하라. Huge amount of space. 엄청난 양의 공간이 주차장으로 제공되어진다. 여기서 huge amount에서 amount of space에 amount s 빼세요. 양들이 아니죠. 양이죠. s 뺄 것. Huge amount of space. 그 다음에 is given. Parking lots rather than to trees and birds. 나무와 새들에게로보다는 오히려 나무하고 새에게 주어지기보다는. 그래서 rather than 다음에는요. 아, 역시 is given이 빠진 거예요. is given. 자, 정확하게 문장을 다 써볼게요. Huge amount of space is given parking lots rather than huge amount of space is given to 할 때, 그래서 to부터 다르니까 to만 써준 거예요. 두 번째, my school team, 나의 학교 팀이 축구 챔피언십을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는데, 축구팀이 볼 수는 없지요. 축구팀은 못 봐요. 눈이 없어. 내가 본 거고 축구팀이 보여준 거죠. 보임을 당한 거죠. 따라서 my school team, 과거로 쓰는 거니까 was, my school team was thin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축구팀이 was thin.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도 좋고 현재 분사가 나와도 좋은데 현재 분사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축구팀이 was seen winning the soccer championships by me. by me가 수동의 모티브라는 게 금방 보이죠. 나는, 이 문장은 이런 거예요. 정식대로 쓴다면 써볼게요. 나는 보았어요. 나의 축구팀이 I saw my soccer team. 그 다음에 winning. win이라고 썼거나, winning이라고 썼거나, 다른데. 그죠? 그래서 winning. 이렇게 썼고요. The soccer championship.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능동태 문장은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수동태로 바꾸면서 목적어가 my soccer team 앞으로 was seen winning the soccer championship by me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A rich treasure of music. 엄청난 보물 같은 음악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진 거죠. 슈베르트에 의해서. 따라서 by 슈베르트가 있으니까 음악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와 짐이니까 과거로 쓰면 was brought, bring brought, was brough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was brought. 음악이 가져와 짐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수동 개념. 자, 넘기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ethics begins. 윤리학은 우리가 의식이 있도록 의식과 더불어. 윤리학은, 윤리는 우리 인간이 대디아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시작된다. 우리가 처신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윤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모든 판단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할까라는 순간부터 윤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 선택하는 그 상황에 의식이 시작됨과 더불어 시작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either A or B,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얘기해야지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윤리가 시작되죠. 이와 같은 두 개의 가능성들은 자 선택사항으로서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너가 윤리적으로 진실을, 비윤리적으로 거짓을 말할지에 대한 선택이 두 가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이런 선택 가능성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자, 그런 개념. 3번. 주의해야 할 수동태구문. 괄호 안에 있는 동사를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자, most critics.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그의 선택에 놀라웠다. 자, be surprised at를 씁니다. 따라서 were surprised 과거분사 at his choice 쓰면 되고요. 두 번째, they became so. so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은 너무나도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는 뜻인데 거긴 중요합니다. 머미가 미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so interested라고 써야 됩니다. 왜? 감정류 동사야. 감정류 타동사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이 사람. 그러면 여기 PP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they, 그 다음에 became so interested in까지 쓰고 더 머미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머미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을 썼어. Mommy, in the mommy's 라고 돼 있을 때 이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인데 be는 못 쓰죠. 왜? 여기 있잖아. be가. be interested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미라에 빠진 나머지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다. 세 번째, the kitchen floor, 부엌의 바닥은 덮여져 있었다. 거품과 물로 be covered with. 그래서 수동태라고 해서 꼭 by만 쓰는 건 아니고요. be covered with를 쓰면 되겠습니다. be interested in을 쓰고요. surprised at를 씁니다. 자, B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시오. 바람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be used 동사원형 뭐뭐 하는 데 쓰여진다. 바람은 전기를 generate 발전시키는데, 전기를 일으키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To produce more electricity,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wind turbines, 풍력 터빈들은 필요합니다. 자리 되어지는 거죠. 풍력 터빈의 장치가 지역에 설치되어지는 거죠. Be located in. 즉 어떤 지역이냐, Where the wind blow, 바람이 부는 at a constant speed, 어떤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 지역에 터빈이 설치되는 거죠. 여러분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 터빈 이렇게 해서 바람개비 달려있는 거 알죠? 이걸 터빈이라 하죠. 윈드 터빈.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은 앞에 첫 번째 미출처럼 본동사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처럼 준동사 자리에 지금은 to be pp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죠. 자, 네 번째. 수동태의 시제와 수동의 의미를 갖는 능동태 동사. 자, 수동태에도 시제가 있죠. 왜? was가 항상 그렇고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능동이 되는 동사가 있어. 잘 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고 전체 문장 해석하시오. 밑줄 친 부분은 뭐냐? 밑줄 칠게요. has fascinate.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are teaching. 그 다음에 need. 밑줄 칩니다. 자, 여기는 일단 1번은 George has fascinated by animals and animal stories. George는 동물과 동물의 이야기에 의해서 매료되어져 왔다. 그러면 현재 완료 수동 has been
fascinated, has been fascinated. 자, 그 다음 두 번째, most foreign workers,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한국어를 가르침 받는다. 가르침 받는 거니까 teaching이 아니라 taught. 그래서 are taught, teach, taught, taught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예를 써줘야 되죠. 자, 근데 세 번째는 잘 보세요. My watch needs being repaired. Being repaired에 밑줄 쳐야 돼요. 지금은 needs를 밑줄 치라고 했는데 being repaired에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봐요. 자, need하고 want가 need하고 want가 즉 need도 무엇이 필요하다. want도 무엇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의미, 원한다 보다 필요하다. 이런데 이 주어가 딱 나왔을 때가 사물이 주어로 나오는 거야.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단순 동명사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being repaired가 아니고 그냥 repairing으로 쓰셔야 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위에 타이틀이 뭐냐 하면 수동의 의미, 얘가 능동인데 능동이지만 수동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수리되어진다. 그러면 얘가 동명사인데 투부정사를 고쳐 쓸 수 있어. 얘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to be repaired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얘는 능동으로 동명사 능동형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얘는 투부정사 수동형이 수동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2번 밑줄 친 부분에 의하여 해석하십시오. 밑줄 친 부분 없네요. Wooden pie consists of. consist of에 밑줄 치고요. 자, 얘는 consist of는 자동사인데 의미가 수동이야. 구성되다. 그래서 구성되다 그러면 수동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구성되다는 영어에서 뭐뭐로 구성되다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consist of가 있고 뭐뭐로 구성되다 be composed of가 있고 뭐뭐로 구성되다 be comprised of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것. 두 개는 타동사라서 수동의 모양으로 첫 번째 건 자동사라서 능동의 모양으로 수동적 의미를 갖는다. 자, 울튼 파이는 자 끓여진 채소의 바로 혼합물로 구성되는데 하얀색 소스가 덮여져 있으며 매시드 포테이토 으깨버린 감자와 더불어 위에는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 뜻이에요. 자, 다양한 조동사의 의미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동사를 쓰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조동사 빈칸에 알맞은 조동사를 쓰고 전체 문장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I will lying to my mother 빈칸 만들어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help 앞에 빈칸 만들어야 돼. help 앞에 그 다음에 president will 앞에 빈칸 만들어야 돼. will 앞에 그 다음에 stress 앞에 빈칸 만들어야 돼. help 앞에 can't 들어갑니다. can't help 앞에 can't 그 다음에 will 앞에 may 들어가면 돼. may 그 다음에 세 번째 stress 앞에 can't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1번의 can'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머님께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그죠? I can't help lying to my mother. 나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can'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자, may well win. may well 동사 원형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may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대통령께서는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노벨상을 타시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타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the president may well win. may well win. may well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 번째 can't to can't 넣어서 I can't stress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t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바로 독립의 독립심을 배우는 중요성을 자립을 배우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may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can't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 알아두시고요. 비번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I knew my parents. 나는 내 부모님들이 바로 직업으로서 요리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죠. 그들에게 천천히 그런 생각을 바로 주입하기로. 나는 차라리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요리하는 그런 과정을 재미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게 좋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드레로 동사원형은 차라리 뭐뭐가 좋다. 우드레로 동사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A God suggested that 한 신이 데디아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목 주위에 매달아야만 한다. 인간의 목 주위에 매달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행이라는 거에 밑줄죠. 행은 자 매달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에요. 행, 헝, 헝인데 여러분 또 배웠잖아요. 이 행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 suggest가 무슨 동사죠? suggest. 자, 주어 동사 자리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들어가고 여기에 대절이 들어가면 여기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잖아요. should 행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헝을 쓰면 안 돼요. 행을 써야지. 매달아야만 한다. 당위성. 그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한 신이 제안했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목 앞부분에 목 주위에 그것을 매달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두 번째, If you want to get a ticket, 만약에 너가 티켓을 받고 싶으면 너는 서두르는 게 좋겠다. Head better 동사원형, Head better hurry up 밑줄 그시고 Head better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세 번째, In situations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I used to lose 밑줄 그시고 뭐뭐 하곤 하였다. 나는 lose one's temper는 화를 내다는 뜻이에요. lose one's temper. 자, 그런데 화를 내다는데 거기 used 동사원형은 뭐라고 그랬죠? 조동사판에서 뭐뭐 하곤 하였다. 그죠? 규칙적으로 나는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내가 훨씬 더 어렸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렸을 때 화를 내곤 했어요. 네 번째 May have PP 밑줄 그시고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였을지도 모른다. 자, 이웃사람은 변했을지도 몰라. 너의 친구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로 그 사람은 네 친구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로 변화했을지도 모르지 라는 뜻입니다. 그를 알고 나서부터 변했을 수도 있다. 그 이웃은 너 친구가 그 남자를 알고부터 계속 변했을지도 모른다. 뭐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겠지만 may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 추측. 자, should have won 밑줄 그시고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뜻이죠. should have pp. 그 회사는 고객들에게 경고했어야만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should have pp. 조동사에서 했어요. not to drink a hot beverage.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에 뜨거운 음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고문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가 된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여기에 경고 안 써놨냐. 패소했어요. 이게 민주주의죠. 우리나라 같으면 야 너 미쳤냐 그러겠지만 자 회사는 고객들에게 경고했어야만 했는데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근데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후에 유감 비난. 자 넘겨줍니다. 자 조동사 have pp 구문이라고 돼 있네요. 거기에는 여러분 오른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쓴다? 조동사 have pp에는 그렇죠? 과거 사실에 대한 조동사 have pp가 나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입장 표명이에요. 조동사 have pp가 나오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조동사 파트에서 했는데 또 한번 검증하면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입장 표명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안 했다. 잘 기억합니다. should have pp, 너는 병원에 그 숙녀를 방문했어야만 했는데, 병문안 갔어야만 했는데, 사실 안 해서 유감스럽다. 두 번째,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는 혼자서 스스로 그 일을 했을 리가 없다. 부정적 추측. 자, I wanna be a comedian. 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다. Which? 그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것은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자,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였음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뜻이죠? 코미디언은 나의 부모님에게는 대단한 실망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아, 그때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거는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you need not have pp.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말았다. 그죠? 너는 다시 그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편지를 쓰고 말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canno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했음에 틀림이 없다. need not have pp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잘 기억합니다. B번 밑줄치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scientists believe that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 create walls on the plane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on the planet이 지구 위에 행성 위에 자 바로 크레이터 월스가 이게 분화구죠. 분화구를 이로드 하면 부식시키다. 물이 행성 위의 분화구들을 부식시켰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증거를 찾아내었다. 물이라는 게 암석의 구성 요소를 바꿔 놓는다는 것도 찾아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ay have pp는 단순 추측이에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확인 그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그랬을지도 몰라. 이랬을지도 몰라. 그랬을 리가 없어. cannot have pp. 그랬을지도 몰라. may have pp. 그랬음에 틀림이 없다. must have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자 수능 문법 스페셜 A번 괄호 안에 맞는 어법 고르기. 자, you can't may not praise his courage too much. 자, can't to. 아, 여기구나. can't to. 아무리 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t to 아무리 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은 그의 용기를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t 좌측입니다. every language until it ceases to. 자,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그죠? 사용이 쓰여지는 것이 중단되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자, cease가 to 다음에 뭘 쓸 것이냐 하는 건데 cease 언어가 it, cease가 중단하다. 언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to be spoken. spoken. 모든 언어는 그것이 완전히 사용이 쓰임이 중단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be spoken.
자, 3번. Until이 아니네, until. 모든 언어는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전혀 사용이 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죠? Until보다는 unless를 쓰셔야 되겠다. 죄송해요. Until보다 unless 쓰십니다. 만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변화하리. unless. until 대신에 unless 쓰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전혀 사용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변화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겠죠? 세 번째, it needs to be remembered, remember. 자, 그것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런데 대절, efforts to change lead to frequently to important improvement and growth in our lives. 자, 변화에 대한 노력들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개선과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려면은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려면은 to remember 대절이 맞는데, it가 만약에 대절을 받는 가짜 주어라면, it가 대절을 받는 가짜 주어라면 대절이 기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it는 가짜 주어고 대디아는 진짜 주어이므로 to be remembered 좌측이 답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 대절이 기억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대절을 기억하다. to remember 하면 누가 기억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it인데 it가 갈 수 없고 it가 대절이야. 따라서 대절은 기억된다. to be remembered. 네 번째, all cheeses are made. 모든 치즈들이 만들어지죠. 밀크로부터 만들어집니까? 밀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밀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 made from. 우유가 치즈가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치즈는 바로 다른 세균을 역시 더해지는 그 치즈에 더해지는 모든 치즈들은 그 우유에 더해지는 다른 세균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우유를 어떻게 삭히느냐에 따라서 치즈의 맛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it는 밀크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즈는 밀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밀크에 더해지는 많은 다른 세균들을 가지는 밀크. 그래서 결국은 대쩌리아가 수식하는 밀크를 밀크가 역시 다른 세균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우유에 더해지죠. 세균들이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from the first language 최초의 언어는 may have pp는 였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 might be는 지금 뭐뭐일지도 모른다. 최초의 언어는 바로 not of voices 목소리가 아니라 but of science 신호 같은 언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may have pp를 씁니다. may have pp. A language 뒤에는 not a but b. not a는 of voices. b는 of science. 최초의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신호, sign, 어떠한 기호였을지도 모른다라는 may have pp죠. might be는 지금의 의미고요. 여섯 번째, 당신은 대디아를 말했어야만 한다. 대디아를 말했음에 틀림이 없다. 해석해 봐야 되죠. You didn't have money. 당신이 돈이 없다고. For sodas. 소다수를 살 만한 돈이 없다는 말을 했어야만 했다. 그 돈은 너의 점심값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 그 돈을 뺏긴 것이지. 따라서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것을 바로 정리를 해보면 should have pp, can't have pp, must have pp, need not have pp, may have pp. 그죠? 다섯 개 잘 기억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수식어의 이해와 뒤에 어법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신 걸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